그것 때문에 제가 제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하는 진시황 부덤하고 병마용경에 관한 책을 번역을 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국 병마용경 발굴 대장을 지냈던 분하고 저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장전민 선생님이 책을 여러 권, 대중서를 여러 권한 대여섯 권 내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제국의 빛과 그늘이라는 책으로 엮어서 헌정을 했습니다. 우정이죠, 저분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병마용경 같은 데 가시면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데를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병마용경 갔다 오신 분들이 일수 그냥 놓치고 오는 게 있습니다. 1호경 전시관 옆쪽으로 보면 게시판이 쭉서 있어요. 전 세계 유명한 국가 정상들이나 유명한 인물들이 병마용경을 다녀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김일성 주석입니다. 언제 갔냐? 82년도에 갔습니다. 79년도 병마용경이 개방을 하거든요. 최초로, 처음으로 일반인들한테. 근데 불과 3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 저 게시판에 김일성 주석 사진이 두 번째 있었어요. 중국 국가 주석 다음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밀려가 있고. 잘 아시는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정권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으로 갔을 때 1박 2일이 남는다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1박 2일 남는데 어디 갈까요? 라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라고 해서 간 데가 병마용경 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가면 사진이 있어요. 좀 창피하긴 한데. 자크 시락이죠. 그죠? 예. 세계 제8대 불가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대 불가사의에다 플러스 1이 됐어요. 병마용경이.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클린턴 가족은 아예 북경으로 안 가고 서양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구경하고 가서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한은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외국 사신들이 들어오던 문이에요. 그 화성에 가면은 북쪽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안문입니다. 장안문. 장안으로 가는 문이야, 거기가. 예. 중국 서울로 가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요. 서안입니다. 시안이라는 곳이야. 그래서 시안으로 외국의 정상들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중국에 조공받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한땀 재밌었어요. 그전에 그 미국 대통령으로 병마용경을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제가 못 구했는데 중국 그 사이트에도 레이건 대통령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도서관 중국 책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병마용경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낸시 여사하고. 그런데 그때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병마용경 안에 들어가서 이그 안에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보니까 말 궁뎅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야, 이거 살아서 뒷발질을 할것 같다, 나한테. 너무 생생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말 궁뎅이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그걸 사진 기자가 찍고 그 다음날 중국 신문에 전부 다 일면 톱으로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사 제목이 뭐냐? 레이건을 중국 사람들은 레이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레레자, 천둥, 번개할 때 우레레자를 쓰고 레이라고 중국으로 발음이 되고 뿌리근자를 써요. 그래서 레이건, 따마피라고 하는 그런 그 활자로 뽑아냈어요. 그 따마피는 말 궁뎅이를 치다라는 뜻인데 중국 속담에 따마피 하면은 아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를 맞추다. 아, 우리도 애들 이렇게 궁뎅이 톡톡톡 토닥거린다 그러잖아요. 그지? 비 맞추느라고?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레이건 땀 앞이 하면은 레이건이 중국의 아부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지?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 뉴스 보셨죠? 그죠? 미국에서 전시하다가 손가락 하나 끊어간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붙잡혀가지고, 처벌받게 생겼어요. 근데 저 손가락값 하나가 한 2억 내지 3억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마용경이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시황릉의 옛날 모습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이제 흙을 이제 깔아서 전부 다 정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98년도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마이 와이프와 더불어서 병마용경을 갔었던 그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계단이 나 있잖아, 그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바뀐 모습이고,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여기가 진시황 무덤에서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병마용경입니다. 병마용경 1호경의 모습이고, 2호경, 3호경 전시관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도 여름에, 여름 8월 달에 병마용경 하루 입장객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5만 명. 5만 명입니다. 하루, 5만 명은 끊어서 5만 명이에요. 더 이상 못 받은 겁니다. 5만 명인데, 입장료 수익이 우리 돈으로 3만 원 조금 안 됩니다. 2만 원 따지면 10억이야. 하루 입장료 수익만 10억씩 올리고, 79년부터 2008년인가 9년까지 30년 동안 입장료가 1000배 올랐고요. 전 세계에서 입장료가 가장 많이 오른 기네스북입니다. 입장료가 1000배가 올랐고, 30년 동안 벌어들인 입장료 수입만, 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벌어들인 입장료 수입만 5조 원에 해당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건 아직까지 제가 통계를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람이 많이 올 때 하루에 10억씩 입장료 수익을 올리니까 입장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식당들 이런 거 다 빼고 1호경의 모습입니다. 발굴 아직 안 끝났습니다. 70년 중반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 정도 발굴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발굴이 완전히 끝난 것은 3호경밖에는 없습니다. 1호경도 현재 저 뒤편으로 다시 발굴 정리하고 있고 2호경은 완전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8,000개의 흙으로 빚은 군사들이, 병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진용이라고 하죠. 그죠? 진나라의 인형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병마용인 병사들과 말 인형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빚은 인형이라는 뜻이죠. 8,000명의 진나라 군인들의 모습을 한 인형들이, 흙으로 빚은 인형들이 나왔는데, 얼굴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직접 병사들을 실물로 모델로 삼아가지고 빚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0명의 진나라 군인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호경의 모습이고, 1호경은 보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추정하고, 2호경은 발굴을 하다가 완전히 덮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색이 칠해져 있었어요. 전부 다 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공기를 딱 쐬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10시간 이내에 다 날아갑니다, 색이. 그러니까 이걸 보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서양학자들하고, 서양 기술자들하고, 요거를 색깔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야. 그러니까 2호경은 덮어놓은 겁니다. 저기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 파서 요런 모습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놀랍죠, 그죠? 지금 가면 일부 발굴되자마자 바로 나온 색깔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일부 팔 떨어져 나온 것들이라든지 사진으로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보직들이 다릅니다. 보병, 기병, 사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수는 스나이퍼입니다. 저격수죠. 저 석궁은 거리는 멀리 나가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하게 상대편 요인을, 그죠? 상대편 장수 같은 것을 저격하기 위한 암살용이에요. 저게, 그죠? 여기 2호경은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저 흙을 이제 또 파내면은, 정말 이제 병사들과 말들이 나옵니다, 또. 2호경 일부입니다. 저렇게 이제 엎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어요. 다 끄집어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호경은 제일 작아요, 규모가. 1호경이 제일 크고 2호경이 그 다음이고 3호경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발굴이 끝나서 저렇게 다 세워놨어요, 지금 현재. 3호경은, 2호경은 기병 위주고 3호경은 헤드쿼터, 사령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놀라운 게 또 발견이 됐어요. 80년대 중반에. 이게 동마차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구덩이가 따로입니다. 이거는 병마용갱이 아니고 진시황릉 무덤 주변에 지금도 여러 개의 구덩이들이 나옵니다. 계속 발굴 중이에요. 그 가운데 동으로 만든 마차가 두 개가 나왔어요. 앞에 거는 무게차죠, 그죠? 뒤에 거는 유계차. 이건 여름용이고 이거는 겨울용이에요. 진시황이 아까 제가 순시를 여러 차례 나갔다 그랬잖아요. 진시황 순시 나갈 때 타던 마차의 모습이야. 그런데 정확하게 2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2분의 1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2호 마차가 훨씬 더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마차, 요 뒤에 있는 마차 있죠, 그죠? 이 마차가 무려 3,7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3,700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마차 만들어도 그 정도 부품 안 갈걸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파라솔은요, 접게 돼 있습니다. 요 밑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착착착 하면은 접히게 돼 있어요, 저게. 그래서 가이드들이 가면요, 저걸 모형을 만들어 놓고 동으로 저거 접는 거, 펼치는 거막 열심히 시범 보여줘요. 이게 기계 장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이 유계차 뚜껑이 있는 요 뚜껑 있죠, 그죠? 여기 동으로 만든 이 뚜껑이 길이가 1m 한80 가까이 되는데, 긴 쪽이. 길이 1m 80 되는 저 길이의 뚜껑을, 마차 뚜껑을 한 번에 주조했습니다. 따로따로 주조한 게 아니고 1m 80짜리를 한꺼번에 하나로 뽑아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운데하고 이 가장자리 두께가 달라. 가장자리 두께가 얇아요. 가운데 두께 무게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물로 쫙 열처리로 쫙 하나로 뽑아낸 거예요. 저렇게 그것도 라운드지게 뽑아냈어요. 두께는 1mm에서 3mm 정도 두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저렇게 저기술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흔하지 않답니다. 저런 주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답니다. 이게 말을 모는 어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병마용갱 병사들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굴이 다 다르고 특징이 두 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머리 특징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다 얼굴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마음이 착하신 분이구나. 수염. 예. 헤어스타일하고 수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헤어스타일하고 수염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진나라 군인들의 특징이야. 저 헤어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위에다가 투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진나라 병사들은 투구를 안 썼단 얘기예요. 투구를 안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 왜? 날아오는 화살도 피해야 되고 무기도 피해야 돼요. 기동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투구를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나라 병사들은 1당 10이었답니다. 한 사람이 10명씩 당해냈다는 거죠. 천하통일을 괜히 한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이 병사들한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염에 각자 다 자기 얼굴에 맞게끔 독특한 자기 개성미 넘치는 수염을 다 길렀어. 무슨 얘기냐? 진나라 병사들은 군기는 머리카락하고 수염에서 온다는 거죠. 군기가 바짝 들어있잖아요. 군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면 헤어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장난 아닙니다. 싹 빗어가지고 긴 머리카락을 빗어가지고 쫙쫙쫙 따가지고 올려서 헤어핀까지 딱 박는단 말이에요. 지금 봐도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저 머리를 하고 있어. 그죠? 비녀 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저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리적 상상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했을까? 아니잖아요. 아, 군대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이, 장병들이, 장수와 군사들이, 저거 자기가 저거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 저거 하고 있어요? 하다가 다치시지? 그러면 뭐해? 그렇죠. 시종이 따로 있었단 얘기죠. 시종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진나라 정예병들한테는 시종들이 적어도 두명 이상이 따라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옷 매무새 만져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머리카락 다듬어줘야죠. 이렇게 진나라 군대의 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법에 따르면은
진나라 사람들은 싸움할 때 머리를 건드리면 엄벌이 쳐 있어요. 그만큼 중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마용경 들어가서는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 보시면 저 눈빛하고 보시면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역시 천하를 통일한 위용답다라는 거죠.